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금방 돌아온다고 했죠? 저는 지금 방콕행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편집해보니 한국과 태국 공항이 비슷하네요. 이곳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이고요. 태국과 태국 음식을 너무 사랑하는 아연의 태국 여행기 출발! 저는 매번 해외에 갈 때마다 유심칩을 바꿔 사용한답니다. 퍼블릭 택시 정류장입니다. 짐이 많아서 대형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 번호표를 뽑고 얌전히 기다리면 택시가 와요. 이럴수가, 귀여운 핑크색 택시네요. 저의 목적지는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이곳의 음식이 엄청나다는 소문을 듣고 가게 되었어요.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편안하게 도착했어요. 호텔 입구부터 로비 한번 보시겠어요? 거쿤카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수완나품 공항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체크인을 하고요, 제 방에 들어왔어요. 짜잔! 제 방 한번 보세요. 제 본명은 효진입니다. 블루스카이, 야경이 멋진 스카이 라운지 레스토랑에 왔어요. 이 멋진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저의 드레스 어때요? 제자리는 이곳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직 말하진 못했지만 사실 올해 초 저는 너무 슬픈 일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만간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와, 너무 맛있겠다. 제가 한국에서 굴을 먹고 심하게 탈이 난 적이 있어요. 다시는 입에 못 댈 것 같았는데 이 싱싱함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자몽과 캐비어를 곁들인 가리비 요리도 최고고요. 그라탕도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태국. 저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매콤달콤한 타이 소스가 제 입맛을 제대로 자극시켰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내일도 쭉 맛있을 예정입니다. 센타라 그랜드 호텔의 수영장을 소개합니다. 햇살이 좋으니 확실히 기분도 더 좋아지네요. 이 야자수와 예쁜 수영장, 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쓸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양산 너무 예쁘죠? 안쪽 꽃무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망고 주스와 과일이 함께라면 어디라도 천국. 돈 지오바니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메뉴 종류가 엄청나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사와디카. 호텔 로비에 위치해 있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오셔야 해요. 어떤 메뉴가 제일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저는 외국에서 안 먹어본 음식을 추천받아 시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수프 향이 정말 끝내주네요. 프로슈토 한 입.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슈토의 밀레노. 아, 갑자기 너무 먹고 싶네요. 하면 피자 아닙니까? 셰프님이 오셔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음식도 맛있고 저를 위해, 아, 이런 배려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소해.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리조또와 생선 요리. 제가
어디로 여행 온 걸까요? 오늘은 센트럴 월드에 왔어요. 이곳 3층에 위치한 타이 음식점 한인입니다. 태국 음식 너무 좋아요. 이 정도는 먹어야죠. 혼자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사실 옆 테이블도 일행들이라서 다 먹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태국 음식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정말 실컷 먹고 갈 예정입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아,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태국 음식을 먹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매운 고추를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팟타이는 이렇게 양념들을 추가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마무리는 역시 디저트죠. 타로빙수, 망고빙수, 색깔 한번 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스쿤빗에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스트릿푸드 마켓이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센타라 그랜드 호텔 타이 레스토랑 수안부아입니다. 발음이 맞나? 제가 두 군데게 해줘 뮤직비디오를 푸켓에서 찍었는데 그때 매 식사 때마다 똠양꿍, 솜땅, 호타이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곳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되네요. 제일 맛있는 걸로 또 추천받고 있어요. 물론 똠양꿍, 솜땅, 팟타이는 기본이고요. 와이 리치를 인치로 잘못 알아들었지만 추천해 주셔서 시켜봤어요. 역시 리치 음료였어요. 세상에 리치 너무 맛있어. 음식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젠 뚝딱뚝딱 잘 찍는답니다. 여기는 음식 비주얼이 너무 예쁘네요.
제가 태국 음식 좋아하는 게 티가 나죠? 저는 고수도 잘 먹고 강한 향신료들도 너무 좋아해요. 태국 음식 많이 먹어봤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맛들이 있더라고요.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d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 I wish I wasn't struck by Cupid.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호텔을 선택할 때 조식이 정말 중요하죠. 평소에 아침을 챙겨 먹지는 않지만 호텔에 와서는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먹는 편이에요. 타이 스위트폰은 비어 있습니다. 빵순이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 지나칠 수 없습니다. 피시볼 국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 가지 고명들도 듬뿍 추가해 보아요. 어때요? 그럴싸해졌죠? 제가 또 좋아하는 우유. 빵에 버터랑 잼 발라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예쁘게 담은 접시들. 아, 잘 먹었다. 이 소리는? 맞아요. 차이나타운입니다. 오늘 저를 위해 1일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머리민자. 태국에서 14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여행 유튜버 머리민자님이 오늘 차이나타운과 방콕의 여러 곳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길을 걷다 눈에 띈 미니 파인애플. 제 주먹만 하네요. 일반 파인애플보다 더 달지는 않지만 신맛이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곳은 꼬에잡을 팔고 있는 식당인데요. 4년 연속 미슐랭 맛집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스트리트푸드 미슐랭 맛집이라니. 돌돌 말린 면에 돼지 부속 재료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었어요. 강한 후추 맛이 나는 물탕 느낌? 같았어요. 꼬에잡 맛있다. 태국은 과일이 정말 맛있어요. 미모에 좋은 석류 주스 한 잔 마실게요.
다음 장소까지는 툭툭이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차오프라야 강으로 가서 보트 타기. 고고! 그럼 가볼까요? 잠시 목을 축이러 카페에 들어왔어요. 분명 이거 잘 모르지 않나? 촬영하는 저를 가게 사장님이 궁금해하셔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렸더니 오 마이 갓! 정말 닭살까지 돋으셨어요. 시원한 아아와 망고밥 먹고 배 타러 갑니다. 저기 보이는 사원이 바로 왓 아룸이라는 새벽 사원입니다. 강가 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영상에 잘 안 담기네요. 배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빨라서 조금 놀랐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좋은 설명들도 듣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나오다가 태국 전통 의상 대여하는 곳이 있어 들렸는데요. 엄청 화려하죠. 여러 가지 의상 중 제 초이스는 바로 황금색입니다. 다음 장소인 카오산 로드로 이동 중 택시 기사님이 제가 누군지 계속 궁금해하셨어요. 머리민자님이 한국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중 세상에 이미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이신 거 있죠? 아, 너무 귀여우세요. 배낭 여행객의 천국 카오산 로드에 도착했어요. 새우 파타이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코피아 토토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오산 로드 파타이 만드는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비주얼 죽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양념을 추가하겠습니다.
옆집은 망고밥을 파네요. 그럼 먹어야지요. 와, 인류 레스토랑 못지않게 심각하게 맛있더라고요. 호피아톱도 너무 맛있어. 로티는 다 아시죠? 지구 오락실 다들 보셨나요? 이겁니다, 바로.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로티를 이제야 먹어보다니. 어찌 완전 바삭해 보여요. 루텔라의 연유까지, 겉바속촉의 진실, 타우산 로드 로띠. 진짜 맛있어요. 머리민자님의 리액션. 너무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앞에 마사지샵이. 발 마사지 좀 받고 가겠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마사지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가이드해 주신 머리민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태국 여행 2탄 푸켓편이 남아있는데요. 푸켓편은 드럼 커버 영상 먼저 공개하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